오늘 서울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프로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세상의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입니다. 노동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돌봐주거나 살펴주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던 거고요. 아, 이제는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정면돌파의 의미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정면돌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정면돌파도 저는 함께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돌파라고 네. 나 같은 정면돌파가 아니고 네. 나와 다른 각도의 정면돌파 방송을 기대하면서 오늘 서울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면돌파 그 서울 내 행정학 석사를 받고 다음에 지금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정치학 박사 논문 준비 중에 있는 우리 백현빈 대표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세상의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입니다. 지금 백은정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현재는 마을의 인문학 대표로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로 지역을 살리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홍대 앞 행진 때 자유발언을 하는데 제가 보고 감명 깊게 받았고 또 같은 백가기 때문에 또 그날 그 찾아와서 인사를 해서 그 연설 그 홍대에서 마무리 행진하고 연설 들으면서 참 세상을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청년이구나 생각이 돼서 내가 스카우트해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혀도 그 아빠는 장관급 하마평에 오르는 세상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당대표를 뽑아도 우리가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온라인에서 힘내라는 댓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동네에서부터 여러분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당에도 정치에도 당당하게 우리가 정책을 요구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흔들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백현빈 대표가 이 방송을 잘 해야 된다는 게 강성 지지자들, 네. 온건 지지자들, 네. 중도층, 백현빈 진행자가 저쪽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방송으로 네. 끌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네. 온건 성향에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많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맨날 강성 지지자만 만나고 또 유튜브에서 강성 지지자만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 정치, 생활 정치하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강성 지지자만 있는 걸로 보여져. 그게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자신도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서울의 소리는 응징 언론으로서 네. 이걸 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온건 지지자는 온건 지지자로 품을 수 있는 프로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강경 지지자는 내가 초심이 막 악수고 막 네놈아 하면 하지만 필요합니다. 중도나 온건 지지자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와서 방송 네.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한 명이 보더라도 네. 그런 사람이 보면 되는 거지 수천 명 수만 명 본다 해가지고 난 좋다고 보지 않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프로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러고 네. 지금 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좀 예. 궁금하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요 시간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좀 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경기도당 그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동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했던 게 그 노동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돌봐주거나 살펴주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던 거고요. 아, 이제는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일단은 정면 돌파의 의미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정면 돌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정면 돌파도 저는 함께 담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인 정면 돌파를 통해서는 사회 현안을 조금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예정이고요. 뉴스 바라보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와 성향이 다른 언론의 기사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심 바라보기에서는 SNS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동네에서 같이 이웃들하고 밥 먹으면서 듣고 술 먹으면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관한 정면 돌파 얘기에서는 오늘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뭔가 작품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소개를 하고 좀 시청자분들께서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거긴 한데 뭔가 정오의 어떤 즐거운 라디오 쇼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지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제 사람 속으로 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가 저기 이제 그 영업을 해봤잖아요. 네. 어떤 물건을 팔거나 이걸 네. 변화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네. 1시. 아, 그런가요? 아, 1시는 점심 먹고 네. 다 여유롭게 해서 전화 받으면 네. 배도 부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네. 그 성사가 잘 되고 네. 막 욕하고 끊는 일이 없다. 나도 저기 영업을 네. 2007년, 6년, 네. 5년 이렇게 영업을 다니면서 나 영업 굉장히 1등 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 1시가 좋다는 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 예. 하여튼 방송은 1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해보고 그래서 정면 돌파라고 네. 이 정의봉 네. 정면 돌파. 네, 저는 봉이 없으니까 이걸 네. 하겠습니다. 근데 나 같은 정면 돌파가 아니고 네. 나와 다른 각도의 정면 돌파 방송을 기대하면서 네. 이제 많이 알려지고 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에 호응을 가질 텐데 네. 많은 시청자가 없더라도 예, 이 프로를 볼 수 있는 분들의 성향은 대충 알지 않아요? 예. 그분들을 설득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가 어떤 게 옳은 정치 네. 어떤 게 그런 정치인지를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서울의 소리 와서 네. 방송을 해준다니까 저는 뿌듯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거 방송이 이게 기분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